안녕하세요. 달달한 썸을 타고 있는 막둥이입니다. 제전 남친은 자기 취향이 엄청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주때없이 굴 때마다 터프하게 리드해주고, 제가 망설일 때마다 먼저 선택해줘서, 전 남친이랑 연애할 땐 사실 크게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데이트나, 듣고 싶은 노래,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기는 했죠. 전 남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의견이 갈려 싸우다가 헤어졌습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죠. 앞으로는 정반대의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렇게 만나게 된제 썸남 너무 착합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하지만 가끔 피곤하기는 해요. 오늘 만나서 뭐 할래? 물으면 막둥이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제가 나 만나기 싫어서 대충 대답하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없어? 물어보니 난 막둥이 배려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근데 난 진짜 다 좋은데? 그래요. 취향 너무 확고한 남자 싫어서 취향 없는 남자 만났더니 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저는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 이건 근데 취향 문제가 아니야. 막둥이가 이전 연애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맞아. 약간 문제야. 문제 대인 연인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술만 안 마시면 돼. 그것만 아니면 너무 완벽할 것 같으니까 이런 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또 이런 남자예요. 또 너야. 난다 맞추는. 넌 막둥이의 남자네 그냥. 사연이 오면 가끔 찔려. 요즘 이걸 통해서 좀 배우고 있어요. 썸땐 사실 뭘 해도 좋잖아. 난 그냥 얘를 만나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나 오늘 놀이공원 가고 싶대. 놀이공원 극혐하거든요. 근데 뭔가 얘랑 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맞추는 편이었거든. 계속 맞춰주다 보니까 내가 다음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좀 게을러지는 거지. 그게 선택에 있어서. 습관이 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도 약간 근육처럼 너무 안 해버릇하면은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진짜 먹기 싫은 거야. 그래도 맞춰줘요? 아, 난 그런 건 없어. 아, 다 진짜? 잘 먹어.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야, 막. 그런 거 없어. 송충이 먹을래, 오빠? 무슨 정글이야? 오빠, 나 송충이 엄청 좋아해. 난 학교 다닐 때 맨날 구워 먹었어. 미치겠다, 진짜. 오빠, 내 추억이야. 먹을 수 있어. 안 돼, 먹는 거는 솔직히 별로 그런 게 없고. 나도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아니,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중국으로 촬영을 갔어요. 후룸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 그물 이거 안전바가 여기 걸려. 그럼 내가 이만큼 뜨는 거야.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와씨, 나 그래도 개처럼 살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야 이러다가 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타는데 몸이 여기까지 뜨더라고. 이렇게 그 이후로 진짜 못 믿기 시작했어, 놀이기구를. 저는 뭐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뭐 이거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굳이 잘안 해요. 계속 결정을 못 한다 싶으면은 이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번씩 던져보는. 나랑 비슷하다. 이게 쓱 최선이지. 들이미는 거. 그래, 이게 제일 좋아. 이런 애들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근데 우리는 약간 밸런스가 맞잖아요. 된 사람들이, 된 사람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둥이가 너무 뭐 아니면 더 아니에요. 이게 뭐야? 애도 봐보고. 너왜 자꾸 이런 사람을 너 지금 만나는 거야? 막둥이 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 맞춰주는 스타일이면 상대도 만약에 똑같아. 그런 케이스가 낫겠어, 아니면은. 나는 약간 나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음흉하게 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웬만하면 맞추는 편이니까 좀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취향이 나랑 잘 맞으면 그게 너무, 베스트지. 너무 좋더라고, 그게. 거기서 막 설레. 전에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나랑 비슷해. 좀 없어, 다. 맞추는 편이야. 그럴 때는 항상 나는 선택지를 줘요. 만약에 우리 뭐 먹지 오늘? 아,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 거 없어? 몇 개를 던져볼게. 한식에서 뭐 이거. 아니면 양식에서 이거. 아니면 중식에서 이거. 일식에서 요 정도? 어휴, 뭐 이렇게 딱한 4개 정도를 던져. 훌륭하다. 근데 만약에 진짜 끝까지 서로 못 정하겠는 거야. 포털에다 그냥 사다리 게임 치면 나오거든. 되게 현명한데. 좋다. 꽃별천지도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거. 뭐라고 했어, 지금? 동서남북 아니야? 나 동서남북 아니야? 부산, 꽃별천지 아니야? 부산은. 꽃별천지, 동서남북, 동서남북이었나? 뭐야? 근데 뭐 네글자니까 뭐 해도 되는 거 달라. 아니에요? 가라가라 해도 되는 거 야, 아니야? 우리 이런. 이완 A4 해도 돼. 그래, 맞아. 지로 다섯 이래? 그렇게 해, 부산은? 그랬던 거 같은데, 나. 너 이거, 너 지금 부산 대표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 부산 대표하는 거야? 갈매기야? 그게 아니라 저 갈매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갈매기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적 있어. 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어깨를 밟고 와가지고 지 부리로 이걸 찝어가지고 바다로 빠졌다니까? 이거 촬영 화면에 남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산들 있어? 갈매기 지금 나와요. 그냥 보세요. 찍어야겠다. 아까는 또 운동을 하나 갔다 고라니랑 싸웠대. 고라니. 고라니랑 왜 싸워? 아니 신경전 아니 버렸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라니가 저기서 왜? 왜? 리드미컬하게 해. 그것도 저 또 왜? 수상해. 왜? 뭐 계속 왜네 왜? 혹시 코브라가 좋아? 아니 그래서 너는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 좋냐고 없는 사람이 좋냐고. 그치 그 얘기하고 있었지. 저는 확고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네가 좋은 거 해. 아니 너가 좋은 거 해. 웃을 순 있지. 아주 분위기가 좋을 순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승질 난다고. 승질 나. 그냥 집에 가 그냥.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렇죠? 나는 홍감이 시작될 때 그 취향이 되게 상관이 많이 돼. 아 그치. 예를 들어 나는 막 음악도 되게 커. 나랑 음악 취향이 막 너무 달라. 너무 괜찮고 설레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굵어. 아이고야. 제발 가라코. 이 되게 까마귀같이 웃지 않아? 취향이 없는 사람이 있나? 취향은 다 있는 것 같거든. 그치 있지. 다 있지. 알아갈 수 있잖아 취향을 이렇게 표현하면. 썸남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표현하는 거에 좀 서툰 게 아닐까 싶어. 지금은 썸이니까 좀 조심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맞아, 막 맞아. 그렇게까지 무르익지 않아서. 오히려 안 좋아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건데 좋아할 때니까 오히려 얘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맞아. 배려심이 있고 상대를 살피는 것이 더 먼저고 이런 사람이라 좋은 건데 이런 사람들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카리스마 있게 이거 오늘은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닌 거야. 모든 면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그대로를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그 취향이라는 게 또 바뀔 수 있잖아. 바뀌지. 너무나 바뀌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바뀐다니까? 현도 형이 점심 먹으러 가지? 에? 하고 스튜디오에서 나왔는데 청국장집을 간 거야. 너무 싫은 거야 이 형이. 청국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그때도 청국장을 안 먹었어.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맛있는 그 삼겹살집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어떤 분이랑 갔다가 청국장을 먹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청국장을 왜 시켜? 이랬는데 한번 먹어보래. 진짜 맛있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맞아, 거기 맞아. 청국장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으니까 취향이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현도 대표님은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현도 카레를 먹지. 근데 내가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도 형이랑 갔는데 먹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아니 화해해야겠네. 취향도 선후배 같은 관계가 있죠. 왜냐면 취향은 경험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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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라고 들으면 아 너는 이런 음악 좋아하는 거야 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척추를 싹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대화로 재미를 좀 찾아가면 어떨까. 공통점을 찾는 거죠. 솔직히 누가 맞춰줘야 돼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서로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솔직하게 말할 필요도 있는 거야. 훨씬 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름날 너와 난 계획도 없이 바다로 가곤 해. 여름밤 해변가 바람이 시원해지는 밤에 그래 난 좋아했어 네 발자국을 행복했어 그때 기억은 한 발짝 내딛어 걸어요 길 걸어요 이 하얀 길을 달 밝은 밤에 그냥 걸어요 둘이서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확인하세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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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